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이고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손은 살마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므아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넬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떼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은 세 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이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두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렙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훌입니다. 훌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부살렐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마길의 딸이 수급을 낳았습니다. 수급은 야일의 아버지입니다. 야일은 길르앗 땅에 있는 성 23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낫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마을은 모두 60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헤스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맏아들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입니다. 아비술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반과 몰릿입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입니다. 이시는 세산의 아버지이며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입니다. 야다는 삼매의 동생입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르하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세사는 자기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는데 세산의 딸이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의 아버지이고 나단은 사밧의 아버지입니다.
사밧은 에블랄의 아버지이고 에블랄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예후의 아버지이고 예후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헬레스의 아버지이고 헬레스는 엘르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의 아버지이고 시스메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여가미아의 아버지이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여라무엘의 동생입니다.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고 메사는 십의 아버지입니다. 십의 아들은 마레사이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의 아버지이고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입니다. 레겜은 삼매의 아버지입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입니다.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카세스를 낳았습니다. 하란도 카세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입니다. 갈렙은 마아가라는 첩을 또 두었습니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의 어머니입니다. 또 마아가는 사압과 스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압은 맛만나의 아버지입니다. 스와는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훌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훌의 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며 하렙은 벳가델의 아버지입니다.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을 자손으로 두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족속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들 족속에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족속 절반과 소라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디랏 족속과 심무앗 족속과 수갓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역대상 3장.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학깃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라함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다윗의 여섯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아홉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말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이며 아하시야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세아이고 아마세아의 아들은 아사리아이며 아사리아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냐이고 여고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슬로밋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섯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스다와 유삽헤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입니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입니다.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디아이고 오바디아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학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바스로 모두 여섯 명입니다.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세 명입니다. 에르웨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의 아버지이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 부니입니다. 부누엘은 그돌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는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훌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룸의 아들 아하헬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하의 형제 글룹은 무힐의 아버지이고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힌나의 아버지이고 드힌나는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데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하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돌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함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델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아다와 배를 짜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야수빈의 헴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살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나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삭굴입니다. 삭굴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자녀는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들에서 가까운 다섯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입니다. 바알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루에네와 야아구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돌성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함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우님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우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므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스마야의 아들은 곡이며 곡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여이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랴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무온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 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입니다. 야네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갓 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입니다. 야로아는 길르앗의 아들이고 길르앗은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수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구니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그들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갓 자손은 길르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에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낫세 반 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리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북기의 아버지이고 북기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히야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야는 므라욧의 아버지입니다. 므라욧은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히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아사랴의 아버지이고
아사랴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하난은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히둡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을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하시며 야하세의 아들은 심마입니다. 심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레입니다. 고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하시고 다하세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입니다. 아이못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하십니다. 나하세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앗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고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입니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며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왼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또 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북기이고 북기의 아들은 우시이며 우시의 아들은 스라히야입니다. 스라히야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세의 아들은 아마랴이며 아마랴의 아들은 아히둡입니다. 아히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핫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목세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벳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멧과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핫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핫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므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핫 가문의 일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셀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핫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바산 땅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라못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므라리의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갓 지파로부터는 길르앗 땅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